저는 아까 네. 기자님들 인터뷰를 다 했습니다. 잘하셨나요? 네. 네. 원래 처음에는 선생님한테 네 분의 제자님들이 찾아오셨다고. 맞아요. 네. 근데 한 분은 선생님이 원래 무당이셨는데 일반인으로 세상으로 돌려보내셨다고. 맞아요. 이제 그냥 이제 상담하러 온나 보니까 신이 목이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신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쪽에서 돈을 뭐 얼마를 갖고 와서 태송식을 해야 된다 이러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이 일반인이 없는 신을 태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냥 정리 깨끗하게 해줬습니다. 만약에 정말 신이어서 잘했더라면 그 아이가 저한테 오지 않았겠죠. 3년, 4년을 고생을 안 했겠죠, 거기에서. 본인도 무던한 노력을 많이 했대요. 부적책도 가서 써보고, 칼춤도 쳐보고, 활도 쏘고, 막 기훈련도 해보고, 무던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한테는 반응이 없어서 그게 이제 답답해서. 일반인이니까 신의 기운이 오지 않았겠죠. 그냥 바로 깔끔하게 신당 아가 이래 이래 이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네가 정리 못하면 연락 줘라 내가 정리해 줄게 해갖고 그냥 이삿짐 아시죠? 용달 이삿짐에다가 실령이 김을 다 해갖고 제가 깨끗하게 다 소각해 줬습니다.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태워버렸어요. 신은 이 소멸을 해야 되고 화마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업이 따라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 나머지 인생도 편안해지라고 싹 태웠습니다. 그분은 그러면 지금 현재는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 진짜 살겠대요. 살도 많이 올랐고 너무 행복해하고 만났어요. 한 열흘 전에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인간처럼 살게 해줘 너무 감사하다고 아이가 많이 밝아졌어.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번에는 세 분의 또 기존에 원래 제자님이셨던 분들을 받으셨어요. 네. 네. 그 세 분의 제자님들을 제자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신의 첫 머리를 올려준 선생은 아니지만 첫 머리를 잘 못 올렸어. 신꽃을 엉망진창으로 했어. 왜 엉망진창이란 얘기를 드리냐면 조상신이 없이 그냥 천신만 받은 거예요. 조상신을 모시면 잡신이라고 그쪽에서는 취급을 한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무당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 기준에선 잡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야. 우리가 내 본 뿌리대로 아버지 뼈를 받고 어머니 살을 받아서 나옵니다. 내 본을 무시한 신을 받아갖고 아이들이 신이 없는 아이들이야. 그래서 이게 맹물의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인연을 맺은 거지 많이 어디 가서 많이 달고 많은 선생님들한테 들었던 풍월이나 있고 이랬다라면 안 받죠. 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네. 원래 신 선생님이 네. 다른 선생님들의 유튜브를 보는 거를 허락을 안 하셨는데 네. 하울 선생님 거는 봐도 된다. 그 이유가 하울 선생님은 또 본인의 제자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맞으실까요? 안 맞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정확하게 제주 배우러 갔습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씩 학원비 주고 그 제주를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지금 아이들의 전 신의 선생을 그러니까 그분도 저를 잘 알고 저도 그분을 잘 압니다. 아주 공선생님 아시죠? 저희 기도도반 하선생님 다 우리가 학원 동기생들이야. 지금 10년이 넘는 우정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가면서 지금까지 갑니다. 우리는 한 10몇 년 전에 그 잠깐의 인연이 지금 내가 자기가 잘 키운 제자가 됐더라고요. 하울신당 천무가. 저 처음부터 잘 나가고 잘 물렸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근데 그분의 내가 제자라고 많은 제자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저 그분 제자 아닙니다. 가리고 탄적 없습니다. 그 전에 네. 신 스승님 인간의 도리로 또 신의 도리로 선생님이 깔끔하게 이야기를 하고 오시라고 또 시키셨어요. 얘기해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받을 거 받고 계산할 게 있잖아요. 금전적인 거 10원 한 장 안 빠지고 1원까지 받았습니다. 왜? 하우신당 천무한테 간다고 하니까 다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깔끔하게 다 받았습니다. 하물며 맞추지도 않은 신복값도 달라고 하셔갖고 제가 전화 딱 한 통화 했습니다. 신복 만드신 분한테 깔끔하게 정리 다 됐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혹여나 제자님들이 이렇게 또 선생님한테 오셨다고 해서 이상한 소문이나 또 이상한 말을 지어내는 분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제가 진짜 제 영상에 아이들 얼굴을 대놓고 당당하게 올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 걸리는 거 없고 주
줄 거 없고 받을 거 없이 정말 깔끔하게 그리고 나한테 온다라는 명시를 정확하게 하고 그쪽에서도 인정을 하고 보냈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받는 거지 각자 잘하면 되겠죠? 근데 저는 이 얘기는 드리고 싶어. 유명해지고 이름이 많이 나는 것보다 정말 영검한 제자, 훌륭한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검하지 않으면 점을 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방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랑 약간은 겹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제자님들, 현재 진행형이신 제자님들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 아이들 만나서 저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인간적으로다가 신적으로다가 그리고 이런 기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했었을 때 너무나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잠을 안 자가면서까지 토 한마디 안 달고 매일 사부님 너무 행복해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말 위에는 더 이상 표현해줄 수 없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저도 사실은 아이들한테 많이 감사하죠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지금처럼 기도 열심히 해서 훌륭한 무당이 될 수 있게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잘 가르치겠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나도 많이 행복하고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 따뜻함을 우리가 서로 알아갈 수 있게 신에서 주신 이 귀한 인연을 처음에 만났던 그 마음 그대로만 가지고 오래오래 가자. 뭔 말인지 알지? 그리고 많이 사랑한다. 제자님들과 선생님 역시 받는다고 했는데. 아니 진짜 많이 많이 고마워. 되게 많이 고마워. 뭔 말인지 알지? 네, 선생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